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봉화 지역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산실로 알려진 바래미 마을을 찾아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는데요. 여지우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개양되어 있는 이곳은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바래미 마을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바래미 마을은 마을이 지상보다 낮은 바다였다는 뜻을 담아 바다 밑 마을이라 불리다 바다 밑이라는 말이 점차 변형되어 바래미 마을이 되었습니다. 봉화 지역에 살면서 이런 지역에 대해 이름만 들어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독립운동가에 대한 마음을 다시 안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래미 마을은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요구한 독립청원서 초안을 작성한 마네고텍과 상해 임시정부에 전 재산을 제공한 남호 김래식 선생님이 거주하시던 남호구텍 등 14명의 독립운동가의 생가가 있는 전통문화 마을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아마 처음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체험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마네고텍을 찾은 학생들에게 바래미 마을에서 일어났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르신과 학생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여기 현장에 체험하러 오니까 수업 시간이나 뭐 역사 책에 없는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가 14명이나 배출된 곳이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바래미 마을이 더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바래미 마을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여지우입니다.